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 얼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네, 있어요. 귀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좀 그러네요. 제가 이런 경우를 겪었어요. 살아 생전에 여인끼리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앞두고 이별을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혼이 떠나지를 않아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을 갖다가 못하게 만들고 취직도 못 가게 하고 장가도 못 가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는 경우에 귀접이라는 말 표현보다도 사랑의 힘이, 영혼의 힘이 굉장히 힘이 무섭다는 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귀접은 사람의 망상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면서 본인이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망상까지 움직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는 행위를 보여준다고 하겠고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사별을 했을 때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가슴에 묶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지를 못해서 살아가는 길을 갖다가 자꾸 막는 사람이 정말 그게 무섭거든요. 무섭다 보니 그 사람이 산 사람과 잠자리를 하게 돼도 냉기가 돌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결혼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는 신도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했어요. 물론 영과 결혼을 시켜서 달래줘서 보내줘야만이 그 사람이 결혼해서 혼백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 석자와 생년을 갖다가 죽은 사람은 생년은 적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성씨와 사람처럼 허수아비를 크게 만들어서 죽은 사람은 혼백 옷이 없잖아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갖다 진짜 사람이 살아 생전에 있던 즐겨 입었던 옷을 사오라고 해가지고 허수아비에다 옷을 입히고 그 사람하고 같이 누워서 잠을 자게끔 해가지고 혼백을 달러서 보내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축원에 법문을 올리다 보니 사람 사랑과 죽은 사람 혼백이 정말 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수아비와 사람이 같이 그런 기접 행위를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죽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혼백을 보내드리고 정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방법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냉기가 돌지가 않았고 정말 사랑 속에서 싹을 틔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꿈속에 망상에 빠져서 그런 행동한 거는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원이 안 풀려서 그 사람의 행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는 자기의 망상 속에서 꿈속에서 행하는 것 같지 사람의 몸에 접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